니퍼 사용 방법. 니퍼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. 니퍼는 전선을 자르거나 전선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합니다. 전선을 자를 때에는 우선 자를 부분을 표시하고 니퍼를 바르게 잡고 악력을 이용하여 전선을 자르면 됩니다. 전선 피복을 벗길 때에는 비닐 코드를 니퍼로 똑바로 자르고 겉 피복을 니퍼로 벗깁니다. 속 피복의 두 선을 니퍼로 가른 후 니퍼의 끝으로 3cm 정도 안쪽에 자국을 내고 가는 구리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피복을 벗깁니다.